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서해안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간자미가 요즘 제철입니다. 당진 마선포구 앞바다는 간자미 잡이 배들로 북적이고 있고, 제철 간자미를 맛보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성문면 마선포구 앞바다. 이른 아침부터 출항한 간자미 잡이 배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간자미가 연신 올라옵니다. 이곳 당진 마선포구 앞바다에서 잡히는 이 간자미는 싱싱하고 담백하며 육질이 쫄깃쫄깃해서 봄철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홍어와 비슷하게 생긴 간자미는 마선포구에서만 하루 평균 5,600kg이 잡히고 있습니다. 가격은 1kg에 8,000원 선. 싸지만 많이 잡혀 어민들로선 짭짤한 소득입니다. 이제 어획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제 대전 쪽에서 많이들 찾으셔갖고 봄철에 입맛도 이게 딱 좋거든요. 뼈가 단단해지는 여름철 이전에 잡히는 간자미는 부드러운 맛이 특히 일품입니다. 미나리와 깻잎, 오이와 배 등을 썰어 초고추장과 버무린 간자미 회무침이나 감칠맛이 뛰어난 탕이 인기입니다. 이 입에 씹히는 식감이 다른 어느 회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이게 쫄깃한 맛 있잖아요. 정말 지금철에는 간자미가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제철 간자미가 입맛 잃기 쉬운 이른 봄, 별미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